예? 갑니다. 예. 이봐라 이봐. 이봐라 이봐. 야. 돌았다 이거. 야 이거. 밥 이쁘게 담아줬네요, 왜요? 와. 대창 봐요, 이거. 대창 보세요, 여러분들. 미쳤어요, 이거. 예? 예? 와. 어우, 기름향 봐. 야, 그, 저기 없니? 그 김가루 자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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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줘라. 오 향봐. 아 이 개새끼. 아 이 미친년 이 싸가지 없네 이거. 아 이 새끼 일로와. 맛있게 생겼어. 오오오오 밥이 왜 이래요 근데 이거. 밥이 왜? 잘생긴 남자 얼굴 보고도 저 밥이 넘어가십니까? 얼른 숟가락 내려놓고 다이어트나 추하십시오. 아, 대창 지린다 이거. 예. 싹 해가지고 말이죠. 끝. 비응신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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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나 잘생겼네. 닭도리탕을 왜 밥빙수랑 처먹노? 어우 요거를 가끔씩 생각나지 않아요? 돌자반? 맞죠? 이거 자주 먹으면 그냥 익숙해져서 그 맛을 모르는데 가끔씩 돌자반에다 밥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. 맞죠? 어우 면도 있네. 그거 얼마냐? 35,000원이요. 좀 비싸긴 하네요. 대창 추가 안 하면 25,000원이에요. 맛있다. 오, 면 괜찮네. 이게 면이 안에 싹 배어 있어갖고 진짜 맛있네요. 아 우리 무궁님께서 만나 감사합니다. 사주셔서 고맙습니다. 야 이 고구매야 감재야 감재야? 아 감재네. 고구매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죠? 저 이제 감자보다 고구마가 더 좋더라고요. 예. 야, 이봐라. 이봐라, 이봐. 야, 이 새끼, 이거, 어? 야. 호구형 방송 초창기 때는 진짜 미남이었는데. 수동탱크 주제에 더럽게 비싼 옷.
파. 뒤에 배경 초록색이니까 왜 이렇게 맛없어 보이냐? 이건 맛있다. 맛있어. 맛 좋다.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맛있네. 야, 이거 닭도리탕에다 이 곱도리탕. 응? 원래 그거 아니에요? 새 곱 낙곱새? 낙지랑 곱탕이랑 곱창이랑 새우랑. 비싸긴 한데 맛있죠. 야, 곱봐라. 미쳤다 이거. 이건 곱이 아니야. 사실 지방이죠. 대창이니까. 근데 곱도리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. 곱창이 안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름이 웃기지 않아요? 그죠? 말이 안 되잖아. 대창인데. 그죠? 병 때문에 배민 검색어 1위 곱도리탕. 구라까지 마. 맛있다. 맛있긴 해 확실히. 성식비 혼자서만 300 나오지? 뱃살 유지비 지리겠다. 아니 그 정도 아니야. 그 정도 안 나와. 알프야. 배민의 실시간 검색어가 뜨냐? 볼게요. 구라 까고 있네. 진짜 1등인데요? 그래? 2등 파스타. 3등 응급실 국물 떡볶이. 이 대창입니다. 아, 맛있다. 아, 내가 먹는 게 맛있어 보이나? 다들 막 구역질 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역겹다고 그러던데. 어우, 맛있어. 코트야, 시오피어, 너 정체가 뭐야? 몰라, 나 일루미나티야. 다리 봐라. 밖에서 누가 코트 아냐고 물어보는 게 새끼야. 아이 개새끼. 보는 사람들 개만 너.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. 이런 건방진 새끼. 이 새끼 봐라 이거. 어? 이 새끼 장난하냐? 어? 응? 장난하냐? 대창. 먹지. 맛있다. 맛있다. 닭다리 남자 오늘 밤 내 수첩을 들라 너야. 현타오냐 비윤지나. 어 맛있다. 진짜 혼자 빠개는 게 개웃기네. 기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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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웃. 전 여자친구 사귀면은 같이 닭을 안 먹어요. 왜냐면 오돌뼈 안 먹는 여자를 보면은 예 진짜 마렵거든요. 예 잔소리 마려워서. 와 진짜 야무지게 먹네. 바로 시켜줄게.
저같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닭다리를 먹어도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코지영 방송 보고 강화지 닭곰탕 두 공기 먹고 왔습니다. 맛집 라이딩 더 해주세요. 오케이. 인간에게 가장 그 헌신했던 이 동물은 내가 봤을 때 가축은 닭 같아요. 근데 입말을 별로 그렇게 자주 먹진 않았는데 최근에 그 춘천에 갖고 닭갈비를 먹어보고 나서 입마가 좀 특이하더라고요. 춘천에서 먹어보는 그 닭갈비랑 닭목살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. 그 집도 조만간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. 예, 춘천 토박이, 춘천 그 로컬들만 가는 닭갈비집.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닭갈비가 아니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닭갈비가 아니에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닭갈비는 이제 그 철판에 구워낸 철판에다가 이렇게 저기 한 거잖아요. 그죠? 예. 철판에다가.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거 뭐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. 나 진짜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. 어떻게 닭으로 이런 맛을 만들지? 내가 생각했던 그 닭이라는 재료의 포텐이 훨씬 넘어섰었어. 그 춘천에 있는 그 닭갈비집은 맛있긴 하더라고요. 예. 모르게 물닭갈비 이런 거 안 먹어봤는데 닭목살 닭갈비. 닭은 진짜 다 섭렵했다고 봐야 돼. 난 닭 6회까지 먹었거든요, 작년에. 맛있어요. 여수 가면 드실 수 있어요. 여수나 이런 전라도 집안 가면은. 근데 그 닭이 진짜 그 시골 닭만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. 큰 닭들. 시골에 진짜 키우는 닭들. 닭 6회. 가슴살인데 기가 막히더라고.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요. 꼬들꼬들하고. 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닭육회를 드시면은 진짜 좋을 텐데 닭가슴살 먹기 싫잖아요. 냄새 나고. 생닭이야, 생닭. 코띠야, 롯데타워 유리창 닦는 일이 지금 네가 하는 일보다 돈 많이 번다 라고 하시는데 어디 뭐 저를 꽂아 주시겠어요? 저 줄 끊어지면 어떡해요? 예? 얼마나 번길래요? 고들고들하니 맛있네. 800이요? 어우, 많이 버네. 많이 버네요. 저도 참 고창 좋아하는데 예전에 진짜 짜증났었어. 화사님 때문에. 나 혼자 산다 해서 화사씨가 머리 묶고 그냥 집에서 그냥 정말 후줄근하게 있다가 곱창을 먹는데, 이야, 그 곱창 방송이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나봐. 그래서 곱창이 동이 난 거야. 웃돈 주고 먹었었어야 됐어요, 그 당시에. 그때 딱 곱창이 끌렸었는데. 너돼지 육회 먹어봤어? 지리게 맛있더라. 그건 안 먹어. 생간, 천엽 뭐 이런 거 먹는데 돼지는 육회로 먹기 좀 그렇지 않나?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런 아저씨들이야 먹는 거지. 성욕, 수면욕, 식욕 순위 매겨주세요. 저한테 있어서 일단 저는 수면욕이 제일 세요. 수면욕. 졸리면은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수면욕이 제일 세고
그 다음이 식욕인 것 같아요. 식욕. 다음이 성욕. 진짜로. 예. 네. 아, 성욕은 안 하면 그만이잖아. 안 자면 어차피 뭐 방법이 없어요. 잠을 자야 되거든. 요즘은 수면율이 엄청 올라왔어요. 그만해. 경고야. 닭은 진짜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는 새끼야. 아, 인마들은 진짜 표창장 한번 줘야 되는데. 닭 대표 새끼한테. 맞지? 인간에게 큰 공로를 했으므로 수상을 한다. 삶아도 맛있고 끓여도 맛있고 볶아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참 고맙다 다가. 대창이 들어서 그런지 확실히 기름지고 향이 너무 좋네. 잘하네. 근데 사실 닭볶음탕이 맛없기가 힘들어. 그죠? 예. 요리 처음 한 사람도 그냥 뭐 닭볶음탕 그렇게 어려운 그 난이도의 요리가 아니야. 맛없기가 힘들지 이거는. 맞아, 요즘 밀키트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. 찜닭 이런 거. 만약에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 하나만 골라서 평생 먹어야 한다면 재료는 닭이야. 뭐 드실래요, 여러분들? 치킨 하겠지, 여러분들은? 1일 1치킨? 평생? 그게 과연 행복할까? 나 아니라고 봐요. 나는 우리 종족의 희생을 알아줘서 고맙다. 태훈아 앞으로도 자주 먹어줘. 그래 고맙다 닭대표야. 내가 또 닭틀로로서 최선을 다해서 너네 많이 먹어줄게. 알겠지?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라. 이색이 아까부터 닭 만진 손 밑으로 가져가서 바지에 쳐 닦네. 진화해. 꼬우면 말이야. 역광식의 생식 세계는 어쩔 수가 없단다. 응? 난 다음 생에 안 태어나고 싶다. 존나 많겠지. 나는 내가 봤을 때 양계장
양계장 하나 정도는 진짜 한 3,000마리 정도 먹지 않았을까 나는? 근데 나는 평생 닭 요리 하나만 먹어야 된다고 치면은 무조건 닭도리탕일 것 같아. 왜냐면 그 안에 감자도 있고 야채들도 들어있고 그렇잖아. 치킨은 뭐 해봤자 무밖에 못 먹잖아. 찜닭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좀 질려 간장 소스는. 아 근데 대창 100g 추가했는데 100g 맞냐? 아 너무한다. 양이 적어. 응? 대창 없잖아. 이게 하나 전부야 랄프야? 더 있어요. 아 근데 왜 꼼쳐놨어? 꼼쳐놓은 게 아니 꼼쳐놓은 게 아니라 저거 꼭지로 거기 안 들어가가지고 좀 더 퍼나 드릴까요? 어 다 그 대창 좀 줘. 네. 대창 좀 모아줘. 아우, 야, 양 많다. 대창이 많네 여기. 다 대창 아닙니까 이거? 어. 이 새끼 언제는 닭 먹을 때 젓가락으로 처먹는 새끼들은 미개하다면서 손으로 자. 아 이건 치킨이잖아. 면서 젓가락으로 지랄 한 애 기집애냐. 치킨이잖아. 치킨이랑 얘는 좀 다르지. 좀 더 드려요? 그만 그만. 오우. 야 곱창 봐라. 아 대창 봐라 대창. 야 찌기네. 응? 대창이 사실 뭐 건강에 안 좋다고 기름덩어리다고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뭐 대창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. 소기름 같은 경우는 몸에서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참 건강에 안 좋긴 하죠. 그죠? 네. 오히려 좋아. 더 먹어줄게. 어. 더 먹어줄게. 죽어도 좋아. 야. 차피 40 못 넘기는데 막 먹고 행복하게 살자 형. 야. 유튜브 영상 풀 영상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야 고화질로 올라가요. 그렇죠. 올리자마자 FHD 화질이 되고 막 4K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. 아주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. 근데 씨발 욕짓거리지? 병신 같은 게? 그냥 질문하면 되잖아 이 개새끼야. 응? 조병신 같은 게 예의 없는 새끼 못 배워쳐 먹은 새끼. 오 맛있겠다. 예. 아무 데나 반말씩 그래?
아, 맛있네요. 대창이 써야 됩니다. 이따닥지마스! 다 먹었어요. 줄까요? 네. 네? 아, 소치소우 사마테이시대! 끝.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. 정말 잘 먹었네요. 어우, 잘 먹었어요. 어서 끝. 지금 느끼하니까 쌈배가 진짜 말리네. 아, 차도 한 잔 줘봐. 차를 먹어서 기름을 씻어야겠다. 아이고, 우리 레오가 119개를 나이다. 나이다. 고맙습니다. 레오, 땡큐. 잠시만요. 아, 그 새로 선물 받은 차 좀 줘봐요. 그게 무슨 차예요? 이게 제주 동백꽃티, 삼다 꿀베티, 제주 순수 녹차, 삼다 영귤티, 제주 유채 꿀티, 제주 난꽃향티, 여기 여섯 개 있습니다. 유자 이런 거 관련된 거 있어? 귤이나? 여기 있네요. 삼다 영귤티. 삼다 영귤티 먹어볼게. 네. 삼다 영귤티 맛있겠는데? 안개꿀티. 안개꿀티. 하하. 자. 쌈배 빌게요. 바로 펴줄게. 하... 참을 수가 없다 정말. 응? 참을 수가 없어. 휘고 안 걸고.